안녕하세요. 피아노 파운틴입니다. 반주를 처음 배우면 접하는 것은 아무래도 4비트 발라드 주법일 것 같아요. 바로 이런 형태죠.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반주법인데요. 4분음표를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통 오른손이 한 박자에 한 번씩 리듬을 쳐줍니다. 반면 왼손은 만약 F 코드라면 파. 이렇게 베이스 음을 첫박에 눌러줍니다. 이 단계가 반주자로서 배우는 리듬 레벨 단계 1인데요. 만약 내가 너무 초보라서 나는 지금 코드를 찾기도 벅차다면 복잡한 리듬은 좀 나중에 배우시고 지금 당장은 두 가지 연습하는 걸 추천드려요. 첫 번째는 오른손 자리 바꿈 연습이에요. 4비트 발라드 리듬은 보통 느린 노래에 적합한데 기본 위치로 누르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가진 자리바꿈 1이나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가진 자리바꿈 2를 사용해 보세요. 두 번째는 오른손의 코드음을 동시에 깔끔하게 그리고 균일한 볼륨으로 눌러주는 연습입니다. 중급 이상 반주자님들께도 생각보다 이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. 두세 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완벽하게 같은 볼륨으로 누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. 이 연습이 초보 시절부터 되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도 드르릉 드르릉 하는 지저분한 반주 사운드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꼭 동시에 누르기 연습을 해주세요. 자, 이제 사전 지식 파트가 다 숙지가 되셨으면 메인 건반, 밴드와 따로 놀지 않으면서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는 리듬을 결정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